안녕하십니까. 복견하니어 문장 서영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형외과라든지 뭐 다른 병원에서 협착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디스크 공간이 협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디스크 질환을 주로 이야기하는 게 많고요. 협착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디스크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퇴행성 관절이 좀 심하게 되어서 요 최근에는 보면 주로 60세에서 65세 지나서 이렇게 오시는데, 증상을 보면 주로 디스크 질환들이 많은 경우가 많고요. 협착증으로 의심이 된다고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약한 경우고, 그리고 그 힘이 빠짐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보행이 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행이라고 하는 증상은 걸음 자체가 걸어지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한 10m라든지 20m라든지 이렇게 걷다가 잠시 앉아서 쉬었다가 걸으시다가 다시 또 앉아서 쉬었다가, 그리고 심한 분들은 유모차를 이렇게 어깨 쪽에서 힘을 걸어서 이렇게 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에는 허리 쪽에 눌리는 그 부분을 상체 힘으로 어느 정도 보전을 해야 보행 자체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협착증의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노화로 인한 디스크 질환이 생기면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보통 50세, 55세를 넘어가고, 그렇게 퇴행성 디스크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조금 더 심하게 되고 나서 뒤에 디스크 공간이 조금 더 눌리게 되면 디스크 공간이 협착이 되면서 협착증 증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크 공간이 협착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디스크 쪽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걸음이라든지 걷는 것 자체를 하면서 한쪽에 힘이 자꾸 빠지는 느낌, 그리고 한쪽 다리가 신경이 눌리게 되어버리면 살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한쪽 다리가 근육 소실이 많이 되어 버리면 이제 이게 디스크 질환에서 협착증으로 넘어간다. 보통 신체 나이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60세에서 65세 전후로 해서 이 디스크 질환이 조금 더 심해지고 협착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통 70세를 넘어가신 분들이 이런 협착증 증세로 이렇게 진단을 받고 오시든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 중에 하지부의 방산통이라든지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좀 더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협착증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협착증이라고 이렇게 진단을 조금 더 하려고 하면 다리 쪽에, 한쪽에 다리가 힘이 빠지는 느낌과 근육 소실, 그리고 파행, 걷지를 잘 못하시는 요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겹쳐지지, 이제 디스크도 많이 내려앉아서 협착증으로 진행이 되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